제가 1990년부터 해서 무역을 하면서요, 외국 반응을 한 사다 모은 것이 안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짐바브웨의 쇼나 조각이라는 조각인데요. 짐바브웨 나라가 거의 남한의 한 4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한 17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쇼나 민족이 한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쇼나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 쇼나 조각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땅에서 캔 돌만이 조각이 되는데, 이제 그 조각을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만들고, 두 번째는 망치하고 점만 가지고 만들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런. 예, 예. 네. 세 번째는 이 밑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요. 이제 거의 숨바꼭질입니다. 일본의 그림입니다. 숨바꼭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이쪽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오래된 것들이고요.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요. 저 사람들이 쇼나 조각가들이에요. 네. 이제 30몇 명인데요. 저 사람들이 만들어서 회계 갖고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 그 호남의 4대 민속물 중에 하나. 갔다 옵니다. 이 조각들은 이제 국내 조각들. 아니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이제 한 번씩 사서 공부 참 지금 잘하셨고 장하시네요. 약 한 만여 점 정도를 그러니까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 호남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이제 조각가 우호 김영중. 그렇죠. 예.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분하고 협의해가지고 광주 비엔날레를 만들다가 제가 올라갔습니다. 비엔날레 그 예. 저기 구름다리 양반 작품이고요. 참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에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 조각도 이분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광주에서는 사실 보기가 상당히 힘든 알프레드 노뎅의 아기를 아는 여인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 그 주석들이요. 주석은 사실은 인류 문명과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철기 문화 이전에 청동기 문화인데요. 이 청동기라 그러면 예, 70%의 구역, 30%의 주석을 가지고 청동을 만드는데, 중국의 무석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무석이라는 도시에서 거기에 주석이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한나라 때까지 주석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그걸로 청동 금을 만들고 청동기를 만들다가 이제 주석이 떨어져 버렸어요. 주석이 없어지니까 없을 문자 주석 석자 무석으로 도시가 바뀔 정도로. 이 조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쇼나 조각이에요. 근데 다른 조각에 한 10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 미적인 감각, 섬세함, 또 이제 조울에 대한 희소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것도 있고 예, 예. 하나 더 붙여야만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미가 충분히 예예 예.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불교 용품입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제가 그 약 천여 개의 종이 있어요. 세 개 각국의 종이 있습니다. 아 예예. 이 저 기둥을 놓고 다 전체 다 종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종부터서 힌두의 종, 뭐 일본의 종 뭐 해서 팔렸다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종. 그다음에 칠레의 종 있어요. 이거 지금 돌아가는 원리는 뭔가요? 이건 솔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 종은 200년이 넘은 거예요. 티베트의 종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종이 제가 그 네팔에서 제2 도시 포카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포카라에서 다른 그의 열대를 주고 산 종인데 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경쾌합니다. 이런 종들은 이제 나무 종들은 그 목동들이 이렇게 양 같은 거 모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저 디지털 시대니까요. 예. 그 지금 떠난 저 주민분들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종 소리가 아주 멋진 것만 예. 여기다 저 핸드폰에다 담고 아니면은 저 디지털에 담아가지고
요, 요 예서 눈발이 울리면은 종소리가 들리게 그러면은 그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종교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각 동문에 거기다 주는 총 그 삿대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잠볼 때 쓰는 거 이게 한 바퀴가 다 종입니다. 그 서양 종하고 우리나라 종하고 차이점이 종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요. 근데 모양에서 차이들이 또 많이 납니다. 아, 우리나라 종은요? 밖에서 때리고요. 네. 서양 종은 안에서. 우리나라 종도 안에서 때리는 것이 많이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화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탑시교육이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차병입니다. 네, 저는 저희가 밖에서. 제가 확인했어요.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옛적에를 보시면은, 저희 이제 그 마스크, 가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면이 한 100여 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에타부터 시작해서 전쟁 때 직접 썼던 단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면, 그 다음 우리나라 이제 가면,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스리랑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베네치아 가면, 또 아프리카의 코끼리 가면, 그 다음에 코가 길도 좀 일본의 탱고 가면, 그래서 가면 종류가 좀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일본의 조각들, 일본의 또 홋카이도에 있는 아이누족들이 조각했던 것들입니다. 그거 진지하다. 진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아프리카. 네. 인도네시아에 200년 된 나무로 만든 들소목. 손 한번 만지고 가십시오. 200년이요? 예, 예. 아, 이 조각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한 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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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지세요. 여기 보시면 신발 종류가 있고, 이게 흑단입니다. 흑단이 엠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탄자니아에서 만든 표정 없는 궁상입니다. 이 흑단은 한 나무에 실만 가지고 깎은 거예요. 그러면 이 흑단 나무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다 파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흑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 나무의 이제 규모를 아시겠죠? 그럼 이 신발 종류, 수레에 대한 부족품이고. 이게 이제 마을 수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세계 3대 명주가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종류에서 프랑스의 그 꼬약 그 꼬약도 뭐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헤네시, 까뮤, 아르페, 레미마테 그다음에 코부아티 이게 이제 포도로 만든 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스키가 있는데 스카치스키가 2대 명주 중에 들어갔는데요.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나온 술들 우리가 좋아하는 조니오카, 시바스, 리가 그다음에 뭐 그린피디 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개, 저, 뭐야, 그 30년 살 때 왔습니다. 그것은 메가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고, 세 번째 3대 명주가 1915년에 파라마구나 객통 기념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바로 중국의 마오타이. 이게 3대 명주로 등극이 된 술입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멕시코의 백기니와 러시아니아, 보드카 이런 종류들 다 안에도 술이 들어있습니까?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도 술입니다. 보드카 한 잔 마셔보자고 하세요. 그럼 언제쯤 이거 오늘 마셔보자고 북한 들어오실 거예요? 한 번 들었어.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면 해가고 비슷한가 그러니까 네, 뒷면에도 다 조각 그러니까 종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생각하는 딱히 어느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상관. 아, 지금도 내가 틀 수 있어. 근데 사모님 술, 이거 안 되십니다. 30년 산, 60년 산 데이터. 흑단들이에요. 흑단들이고, 일본이랑 축소 제한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네. 아. 대나무를 가지고 농약하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대나무? 네, 어학우돌이라요. 대나무. 대나무 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은 징검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대검병이었어요. 1942년도 대검병이 있고, 영국의 창, 러시아의 칼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미랑, 그다음에 일본의 진검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뒷면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돌을 잘랐는데요. 여기서 여우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금입니다. 금. 그렇네요. 제가 1999년에 사하라에서 가져온 화석이에요. 이거 이제 이 화석이 같이 가져 보면요. 딱 이렇게 해서 갖고 잤는데 자라고 있어요. 어떤 원리에 자랐는지 몰라도 이런 돌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일년봉도고요. 이게 참 대단한 종류성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대단한 종류성인 것 같은데. 세계를 움직이는,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희야. 이만희 작가님은 어디 있어요? 거기. 두상에. 예. 예, 나폴레옹, 요, 또, 그 다음에, 히틀러,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 세 사람이 정복한 땅보다도 이 사람,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더 마땅합니다. 네. 워싱턴 포스터지에서 2000년을 보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인류 사이에 가장 영향력이 미친 사람, 1000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미치겠다고. 예, 예. 그 하나만 소개해요. 이신이라는 사람인데, 한국의 조선시대 때 허준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연나라 때 이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초 한국을 1892년에 약속을 이 사람이 국제적인 약속을 하는 바로 이신이라는 사람, 연나라. 근데 저는 이게 빡튼 곳에서 제작을 전체 모양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럴 수 없지. 근데 아니, 중국에 가면은 네. 이 이렇게 세계적인 전체로... 유명한 사람들 그걸 형상을 만든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찾아서 좀 더 좀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건 있기는 있대요. 근데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비중이 관계없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건 작고 하잖아요. 저는 네.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가져오신 아니요, 만화 충분히 만드는 데가. 네. 저 이렇게 거의 한나하게 샀습니다.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예, 예, 예. 근데, 엄청나 시원하네. 이게, 저, 대나무입니다. 형. 예. 저, 이거 대나무거든요. 대나무, 이제, 그 뿌리 부분이에요. 이게 파키스탄 참 대나무. 희한하네. 저 대나무가요 수백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렇게 큰 대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예, 뿌리를 뿌립니다. 그 여기가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한 500점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림을 이때 대단하십니다. 요게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요 아카이브를 따로 갖고 있는 거요? 예, 예. 요, 요, 넘버 누르면 그 그림 나오고. 아니, 그걸, 그 작업을 앞으로 해야지. 예, 예. 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예, 다 저장고. 예, 예. 다 그림. 수장고. 이건 그림 아닙니까? 예. 그림, 그니까, 그림. 한글 사회에 어디 하나 있어요? 아, 저기 청경자 작품인가? 가죠. 한글 사회. 한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요. 예, 예. 이것은 송령 학수거든요. 예. 송령 학수인데, 글씨가 좀 틀리잖아요. 중국에서 하도 글씨가 좋아서, 제가 이걸 떼어서, 파란하게 가는 걸 사줘왔어요. 아. 예. 뭐, 뜻은 뭐 다, 저, 비슷하니까. 아. 근데, 여기 청경자 작품이죠? 예, 맞아요. 오리지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이거 그 뭐 엄청 비싼 거 옛날에 저기 신문에 나오나. 예. 비싼 거잖아요.
어떻게 저 제가 180평인데 지금 현재 창고처럼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밖에 나가면 이제 한 1~2만 평짜리 해서 조각 공원하고 지금 저희가 선보이지 않은 조각이 저희 회사 창고에 수백 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조각을 해서 조각 공원을 만들고 미술관 박물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와서 편의시설 그러니 편의시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광주 명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또 자본이 좀 필요합니다. 자본 필요한데 제가 한때는 이걸 모든 걸 다 기증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이름만 남기고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또 가족 비밀을 하고 우리가 땅을 사서 하자. 네. 그렇게 지금 대충 기준을 내봤어요. 잘하셨어요. 그러셔야죠. 광주 근구에다 명소를 만. 그럼 제 일자리가 하나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한자리 이렇게 설명을 하면 상당히 이제 뭐야. 아 양이 엄청나니까요. 할 수 있는데. 광주에 이런 명소가 없죠. 이 정도 작품 모여진 데. 제 목포에 그 장주원 옥공예관 가보셨죠? 못 갔어요. 그 한번 가보세요. 그는 제가 목포의 시장으로 가서 제일 첫날 밤에 찾아간 분이 장주원이라는 명장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옥공의 명장 한 분인데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그분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종류의 원석이든지 갖다 놓으면 자기가 그림을 가지고 거기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전시관이 됐는데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요. 야, 이걸 어떻게 체계화할까 지금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그 아주 아 보통 분이 아니시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저 한 점 한 점 그 찾아서.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그 모든 나라가. 외국을 사실 6배도 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녔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데 그 저는 큰 캐리어하고 요즘은 뭐 중량 20kg 이렇게 하고 지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아래다가 조그만 캐리어를 또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채우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적은 캐리어 해서 그럼 가지고 오고 요즘은 적은 캐리어도 비행기 탈 때 또 중량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그냥 막 어깨다가 이렇게 하고도 하고 또 뺏기기도 많이 뺏기고 그렇게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요 다른 건 좋고요. 저 실제로 썼었던 칼 모아놓은 것만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건 실제로 썼든 아니면 쓰려고 만들었던 간에 저 목적이 살 죽이는 거니까 그 문제는 예, 소장하는 건 좋은데 그 위치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저 아까 이제 스토리는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잘 보니까. 저는 여기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 강릉 경포도에 가면 참소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빛이 박물관, 영화 박물관, 소리 박물관 그 세 개인데 그 양반을 내가 잘 아는 분인데 아주 스타일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상덕 회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저쪽에 강원도 그 이효섭으로 유명한 봉평에 가면요. 저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문 닫은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것을 이 내부 시설을 고쳐가지고 그 리모델링이죠. 이제 고쳐가지고 그 무의미술관이거든요. 무의미술관. 그러니까 이게 비교도 안 되죠. 그건 그림만 있고 가훈 정도 걸어놓고 그 메밀꽃 그린 그림들 이렇게 전시해놓고 했는데도 그 손님들이 끊임없이 갑니다. 제가 아까 처음 들어올 때에 황영순 약간 그 미술 척한 그 있잖아요. 그걸 자꾸 쳐다봤던 거가 그럼 이렇게 했으면 거기로 일정은 구획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갤러리 카페 커피숍을라도 하면서 그 저 그림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저 하다못해 온수도 조절하는데 들은 비용이라도 맞아요, 맞아요. 그 찾아내고 그러면서 점점 알려지고 이렇게 그쪽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한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아 그러더니 삼성 땡 밑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름난 막걸리 공간이 있어. 전대 교수가 운영하고. 아 해동 가기? 아니. 근데 그 막걸리 공장 다른 데 옮기거든. 학교야. 아 그래. 어 학교야. 맞아요. 거기가 생각나네. 그청구하고 어.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막걸리 공장인데 그 막걸리가 되게 비싼 막걸리야. 담양 말하죠. 아니 담양이야. 장성. 장성. 그건 담양. 제일 비싼 막걸리는 현재는 해남에가 있습니다. 장성이. 그 막걸리가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인데. 해남이요? 무슨 막걸리예요? 해 저기. 해청 막걸리. 해청. 해창. 해창. 예. 먹어봤던 것 같아. 그,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많으면요, 스토리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것만 쫙 모아놔가지고, 그, 그렇죠. 저, 예, 저, 뭐였죠? 아프리카 주제로 만든 영화가 뭐였죠, 그때? 그, 부시맨? 케냐, 아, 부시맨 그거 말고, 케냐의, 원래 케냐. 그 잊어버렸네. 영화 좋아하는데. 그 무슨 아, 아우 메자예요? 애프리카 들어간 겁니까? 아우도 아프리카? 아우도 아프리카. 아, 네. 그 생각이나 네. 그러니까 그 종이는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나? 누구를 위해 종? 그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네. 구획을 해서 그 한 두세 개로 압축을 해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내지는 1년에 한 두 번씩 바꿔가지고 기획 전시로 예, 이렇게 하는 공유를 한꺼번에 다 나와 버리면. 그,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뭘 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올 때마다 이 말씀하시는 걸 막 찍어 놓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점점 들어가니까 기억이 상실되니까 빨리 이걸 스토리를 하나하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기 기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본인 기억 속에.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많이 찍어 놨어요. 제가 말씀하시는 걸. 혹시나. 저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아니, 대단하시네. 아니,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드시고. 돈 많이 드시고. 여행 갈 때마다 보따리로 들고 그 갖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했던 일이야. 지난번에도 보니까 광주 근교에다가 크게 전시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광주 그때 좀 더 있었으면 연구를 했을 거예요. 워낙 작게 갔다가 보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전국적으로 공문을 다 내고 알려가지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국 미술 대전에서 최고상 받은 것만 전시하는 전시관을 만들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 광주에다 만들어도 강원도 그림도 올 것이고 경남도 올 거고 초등학교 때 그 천재성이 피어나는 확률 얼마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저 자기가 최고상 받았다. 근데 그게 섞여버리거든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혹시? 어디서 남아? 교육청이 없어요? 주최 측 자체가 없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목포시장 한 1년 더 있다가 나왔거든. 근데 힘센 사람한테 밀려서 제주로 갔는데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1호로 저 그림 전시회를 한 사람이 목포 출신 여자 화가입니다. 김영자라고. 그때 일제시대에 그 다방 이름이 새마을다방이야. 그 일제시대에 목포에 가서 새마을다방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냥 김영자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가버리니까 뭐겠죠. 그런 것처럼 좀 생각한 3시가 다 되는 것 같으신가? 응? 3시? 기다리시는데 네, 또 누구 만났어요? 3시에 또 약속이 있으셔서 남규채 씨잖아요. 예. 예, 예. 어, 남규채 씨가 아무데 오늘 책상 강의하시는데 예, 예. 다 했어요. 공유 좀 한번 쓰겠습니다. 이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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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게요. 영화 하나 주세요. 그 옛날에 채널이 유명한 후손이시잖아요. 최지몽 이분 강의도 들었어요. 남규채 씨가 보셨어요. 최지몽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찍는 거 스친이 강의 들으면서 찍는 거지. 대리하기에는 대가 가는 계시거든. 어, 그분이 이제 자녀가 같은 남규채 씨가 보내드릴게. 트레피를 야기하니까 꼭 한번 만나서 예, 자기가 걸면은 못을 망정 불비 보실 정도로 시사를 한다. 제가 보니까 강연이니까 좀 자리를 지인들 오세요. 남아라. 그게 원래 나중에 회장님께 주시든가. 오늘 그 장관님께서 이사진 주제가 민족통일 그 협의에서 주관한 그 통일 이렇게 강연이신데 아까 국가 문제 근데 아주 정말로 적절히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저도 뭐 국가와 민족 이런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최진석 교수랄지 뭐 이런 데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다 민족 공동체라는 환상에 민족 소설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아마 지금 저 텔레비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뉴스 전역이랄지 아마 요란 국제역에 나올 겁니다. 홍범도. 예, 예. 제가 8월 14일날 이제 아버님 비리하고 대전연충원에 갔더만 이쭉 그 묘역으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뭐 공사를 해요. 봤더만 홍범도 장군 유해 공안시 큰다고 그냥 아마 거창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미장한데 아마 저 방송사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8월 15일 날 고창에서 행사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제하에서 독립운동하고 해방후에 건국운동을 구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건국운동.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대한민국 건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럼요. 또 오히려 방해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김일성 같은 사람은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도 거의 그런 얘기를 안고 있지만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봉오동 전투의 진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료들이 많이 있고 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에 1921년도에 자유시 참변하면서 영광이 적군 쪽에 가담해갖고 우리 아닌 무장 독립군 그 몰살시키는데 영광 또 김자진 장군 암살에 뭐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는 일치 않나. 나는 이제 더 좀 깝깝은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 국장을 1급이거든요 인천 선생도 2급 받았다가 취소되고 그랬어요. 근데 홍범도 인양반한테 대한민국 건국훈장 1등급을 준다는 거 보고 1943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대한민국 건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네? 솔직히 말하자면 국가가 잘 되면 민족을 챙길 수 있습니다. 챙길 수 있죠. 근데 민족이 아무리 잘 돼도 국가는 없어지는 그뿐입니다. 네. 몽골을 보면 합니다. 네. 몽골 쪽에서요. 옛날에 몽골 땅에서 유전이 많은 데가 중국에 들어가 있는 내몽골입니다. 그 제가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진짜 유기전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별로 쓸모없는데 다행히 우라늄이 예, 들어있어가지고 우리도 관심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몽고, 그러니까 원래는 몽고라고 하면 안 되는 몽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화려한 옛날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힘 없으면 거지 취급 받는다. 그 다음에 아무리 선대가 훌륭하면 뭐합니까? 후대가 못 받아주면 존재도 없어져 버린다. 그것을 뻔히 보면서 광복절날이요, 수원시장이 한반도기를 걸었어요, 시내 전체에다가. 근데 제가 그 나중에 알았죠. 알았으면 제가 아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계, 정치적으로 커가지고 지금 수원시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날 한반도기를 걸었다고. 근데 내가 그래, 이재명이 저 머리를 저 제대로 못 쓰는구만. 그날 그 한반도기 거은 것에 대해서 그 한마디만 제대로 했으면 제가 왕창 표가 올 텐데 그거 그냥 넘어갔다고 한반도기 건 것만 보도하고 끝나면 이재명이 경기도청에 수원에 갔는데 뭐 했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마음이 보아야 한다. 그 우리 조선족들이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공동체는 중국, 우리 농장에도 조선족이 그럼요. 전에 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가서 의식 자체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 우리가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환상, 그래서 내가 이기에 처했을 때 한민족이 저를 도와준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나를 가서 해주는 거지. 근데 그럼요. 우리 어떻게 보면 5천만 국민들이 이 민족하고 국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거에 대해서 이 그 구분을 못하고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 이분한테 대한민국 건국 훈장 1등급, 이 인천 선생도 2등급 받았다, 취소 받은 것을. 저도 소설 쓰고 있다고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좀 야한 얘기로 하자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 버린 옛사랑입니다. 그렇죠. 좋은 표현이시. 그러면 진짜 날아가 버린 옛사랑. 예, 날아가 버린 옛사랑에 대한 그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를 살려줄 사람 옆에 있는 마누라, 옆에 있는 남편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 오늘 주제 이렇게 강의하신데,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그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쭉 유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데 아주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아 오늘 우리 장관님 뵈러 오기를 잘했구나. 우리 회장님께 연락 주셔가지고 가기 전에 한 말씀. 대한민국에서 인삼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진안입니다. 진안 인삼보다 금산 인삼이 마케팅을 잘하니까 진안 인삼을 금산 포장을 해가지고 더 값을 받고, 진안을 내서 바로 파는 게 아니고 금산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 금산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여권 발급해주는 대한민국과 똑같고요, 진안에서 오고 있는 것은 민족적인 문제와 똑같고 그걸 거꾸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저 이 무진자 그 무주 진안 장수 네, 그 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 저 정세균 총리님이 그전에 저한테 그것도 언제 차관 때 오셨던가 청와대 비서관 때 오셨는가, 그거다 경주마 육성 사업이 있어요, 무주인가가. 그래가지고 말 키워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데 뭐 저 공무원들이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계도를 바꿔서 이렇게 한 달 내에 해줘버렸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조절해서 딱 오케이가 나왔는데
감사하다고 전화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처음 공부하다가 지금 이만한 자리다가 제일 커도 있다. 제일 끝에 이상민도 하나 합니다. 야, 그래요? 저기 저기 내가 이름을 집행장이죠. 조선대학교. 아, 예, 조선대학 제가 만든 겁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하고. 예. 시장을 넣고 그다음에 IKS를 넣었어요. 예. 오. 예. 예. 아. 이 중세 십자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러네요. 대탄생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들어 감사합니다. 오늘 봄 같은 거.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디로 가시나요? 네, 저 이은수 교수님. 어제, 네. 아, 저랑 뗄까?